미국 마이애미는 화창한 날씨로 아침부터 좋은 기분이 들게 합니다. Every day is a struggle. Every day is a trial. 지아니 베르사체는 화려하고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당시 패션과 예술의 흐름을 견인한 유명한 디자이너입니다. 당연히 그의 업적이 견줄 만한 부와 명성을 쌓았고 그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심심치 않은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 그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 드라마는 앤드루를 연기한 대런 크리스의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표정이 킬링 포인트입니다. 총소리를 듣고 모여드는 사람들,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남성이 쫓아옵니다. 짜릿함 아니면 성공의 기쁨, 이 살인은 그에게 오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스릴 있는 놀이였을까요? 유명인의 사건 사고는 평범한 사람들에겐 재미있는 가식거리입니다. 특히 이런 살인 사건은 피해자와 가족에겐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이들에겐 돈벌이의 대상이 되죠. 특히 사고 현장이나 사건에 조금이라도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물어뜯고 파헤쳐 또 다른 이슈거리가 생겨납니다. Hey guys, I have the only photo of Versace. Bidding starts at $30,000. 현장에 있었던 남성. 그런데 경찰은 그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You say your partners? Partner. His companion. I loved him. But you were bringing back other men for him? Were you paid? Was I paid? To love him? Was I paid to love him? 당연히 관련 없는 질문은 아니겠죠. 하지만 큰 충격을 받은 주변인들에겐 이런 작은 질문도 칼날이 되어 가슴 깊이 박힙니다. 지아니의 동생 도나텔라 역시 이런 관심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And my brother is still alive as long as Versace is alive. I will not allow that man, that nobody to kill my brother twice. 용의자를 추적하던 경찰은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고 그는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완벽하게 숨어듭니다. 사이코패스라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는 주변 사람을 따라 표정을 지어보지만 그의 웃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수상한 차량을 발견합니다. 이 차량은 윌리엄 루스 살해 사건과 관련된 차량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용의자 앤드류 쿠네너는 이미 오래전에 수사망에 올라 있었죠. Red Chevy 1500. Pickup truck? That's right. Hot damn, that's Cunanan. It's Andrew Cunanan. Agent Emmons been looking for Cunanan for several months. 무려 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걱정 없이 쏟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How many people has he killed? Four. Or five now with Versace. How many flyers have gone out? 이제서야 뉴스를 통해 얼굴이 공개된 살인범, 그리고 이것을 본 한 사람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신고를 통해 그가 묵고 있던 곳을 알아내고 Andrew P. Cunanan. I asked him for his address. Give me this address right here. 호텔을 습격하지만 앤드류는 이미 떠난 뒤였죠. What's your name? Ronnie. Do you know him? No. 한가하게 거리를 횡보하는 앤드류. 과연 그가 지아니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All of them? All of them. 앤드류는 샌프란시스코 게이클럽에서 지아니를 처음 만났습니다. 평소 지아니의 팬이었던 그는 지아니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여 소개하고 My mother's parents are from Italy. From the south. Scilacci is their family name. Maybe you know them. My mother still feels a very strong connection to the country, but in truth, she's never been. Can you believe that? 베르사체 오페라 쇼에도 초대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일방통행이죠. Who knew that there was so much money to be made in pineapples? He was here the other day. He was just in town. He was driving around in his Rolls Royce with his boyfriend. 앤드류의 짝사랑이 범행의 이유일까요? I'm sure you're going to be someone really special one day. 앤드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마이애미로 숨어듭니다. The investigation of the brutal murder of Lee Miglin, with police pursuing suspect Andrew Cunanan. Don't you live to worry if everybody wants you? Why is it anybody calling? Calling Gloria. 이때 FBI는 이미 앤드류의 신분을 확보한 상태고 그의 얼굴이 찍힌 수배 전단도 만들어 놓은 상태였죠. 심지어 그의 동선을 파악하여 그가 마이애미로 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헛다리를 짓습니다. Let's get the flyers out. Meet the bar owners, community leaders. The bars in Fort Lauderdale serve those kinds of men. So you don't want to canvass South Beach as well. Get the flyers out there. The flyers aren't a priority for us. 이때 수배 전단만 제대로 뿌려졌어도 지안이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위장한 신분으로 호텔을 잡지만 방이 마음에 들지 않자 거울을 보고 표정을 연습하고 능숙한 거짓말로 방을 바꿉니다. Don't tell anyone. 그리고 범행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자신과 같은 게이에게 핫플레이스를 소개받죠. 이렇게 게이들이 같은 취향을 한눈에 알아보는 게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돈 많은 늙은이를 꼬셔 방에 들어갑니다. I can be submissive. You have no idea. 그리고 변태적인 행위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몸을 팔아 돈을 번 앤드류는 지안이의 주변을 관찰하며 범행을 계획합니다. 이때 정말 많은 곳을 방문하는데 만약 수배 전단만 제대로 뿌려졌으면 이때 앤드류는 이미 잡혔을 겁니다. 마릴린 비글리는 젊은 시절 유명한 모델이자 댄서였죠. 그녀는 매번 땀 때문에 지워지는 화장에 불편해했고 그것을 단순한 의문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화장품 브랜드로 개발합니다. 이런 그녀의 성공 스토리에는 뛰어난 추진력도 있지만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는 남편 리 비글린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마릴린.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낯선 공기에 겁을 먹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이웃집 부부가 나타나 그녀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고 집안의 수상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제발 아니길 바랬던 것이 현실이 됩니다. Your Lexus is missing. Lee는 미국에서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아내와 두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What are your plans while I'm away? I need to finish your accounts. 그런데 그에게도 남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I try. 성공한 사업가지만 매번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꼈고 자신의 그 감정을 채워준 것은 앤드류가 유일했죠. 매번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고 기도도 해보지만 한번 폭발했던 감정과 욕구는 이제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Come in. Come in, Andrew. 하지만 앤드류와의 관계는 생각처럼 로맨틱하지 않았죠. I've killed two people, Lee. I know it's hard to believe. Intellectual Andrew. Well-read, well-spoken Andrew, well-dressed. But here I am. This is me. I want you to know that when they find your body, you will be wearing ladies' panties, surrounded by gay porn. I want the world to see. 저택을 조사하던 경찰은 용의자가 태연하게 하룻밤 지낸 흔적을 발견합니다. 즉, 용의자는 마릴린이 언제 돌아올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빨간 지프 차량을 발견하고 이것이 제프 트레일 사건의 용의자 앤드류가 타고 달아났던 걸 알게 됩니다. 앤드류는 이 차량을 여기에 버리고 리의 렉서스를 타고 도망친 겁니다. 리의 차량에는 카폰이 달려 있었는데
시동을 걸 때마다 카폰이 기지국에 연결됐고 경찰은 이것을 이용하여 앤드류의 도주 방향을 알게 됩니다. Local radio KYW News is running a story that Lee Miglin's car phone had been activated and we're tracking the signal. We're hearing reports that Lee Miglin's car phone was activated on Thursday. 하지만 경찰의 수사 과정을 라디오에서 보도하며 앤드류가 이것을 듣게 되고 그는 새로운 차량을 훔치려 합니다. 조용히 다가온 앤드류, 그리고 남성을 지하에 가둬두죠. I'm a married man. We have a son, Troy. Sir, I'd very much like to see them again. And I'd be grateful if you'd let me...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멈추지 못하는 앤드류. 이제 이 사건의 발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성공한 건축가이자 게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앤드류와 사귀다가 청혼을 받지만 게이의 결혼은 불법이라며 청혼을 거절합니다. 사실 그는 얼마 전부터 앤드류가 아닌 제프를 사랑하고 있었죠. 그리고 앤드류는 귀신같이 이것을 눈치챕니다. 어느 날 데이비드의 집에 앤드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죠. Who's that? Jeff. Could you get the door? I don't have time for this. Hey. Hey. He knows about us. No. No one knows. Yeah. He has this feline intuition. Well, then why'd you even come over? He took something from my apartment. Yeah? What did he take? My gun. 그때 눈앞에 펼쳐진 잔혹한 현장에 데이비드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리고 앤드류는 데이비드를 따라다니며 그를 설득하고 협박하기를 반복하죠. Did you call? I'll call them if you want me to. But what are they gonna believe? This is your apartment. You brought Jeff up. You opened the door. You let him in. I'll get 30 years, but you'll get 10. I can't allow that to happen, David. This wasn't your fault. 도망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만 그를 놔줄 리가 없습니다. Were you going to leave me? No. Prince needs a walk. He'll shit everywhere. He'll start barking.지금 집안에 제프가 방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노출되는 건 앤드류의 말처럼 자신에게 좋을 게 없죠. I was thinking maybe I could pretend that I wasn't home last night. Let's go back. 결국 앤드류의 말대로 이곳을 떠나기로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데이비드를 찾으러 지인이 찾아옵니다. Hello, who's there? Detectives Titchich and Jackson. Buzzer not opening that door. No. Yeah, it's annoying. 경찰은 지금 카펫에 누워있는 사람이 데이비드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조사하다가 그가 금발이란 소리를 듣게 되고 David had a friend staying with him this weekend. Man named Andrew. He was taller than David. He had black hair. He just said a lot that didn't sound right to me. Such as? That he was a Jewish millionaire New Yorker. That his dad drove around in a Rolls Royce. What color is David's hair? Blonde. Blonde? 지금 피해자가 데이비드가 아닌 걸 알게 되죠. 결국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다며 그대로 철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또 하루의 시간을 벌게 됩니다. 경찰은 데이비드가 앤드류를 살해한 줄 알았죠. 하지만 피해자가 앤드류가 아니라는 것과 둘이 함께 있던 증언을 여러 사람에게 듣게 되고 앤드류가 인질로 잡혀있단 오판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앤드류는 데이비드에게 자신과 도망가자고 설득합니다. I know a guy in Chicago. Very wealthy. Lee Miglin. He's a property developer. Maybe you've heard of him. We've worked on a couple projects together. He's a close friend. He'll get us more than enough money to make to Mexico. 하지만 데이비드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견딜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결국 제프의 말처럼 그의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고 He's got no one. He's got nothing. Everything he's told you about his life's a lie. 그때 제프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You can tell the cute little Mexican waiters that were movie stars from LA. You can't do it, can you? I can't what? Stop.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행동이란 걸 깨닫게 될 거야. You knew you were gonna kill him. You knew. You wanted me to see. You wanted me to be a part of it. 마지막으로 자수를 설득해 보지만 앤드류는 자신을 멈추지 못합니다. 한때 앤드류는 노먼이란 재벌을 만나고 있었고 그는 애인이 AJ에 걸려 위독한 상태였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죠. 잘생긴 얼굴과 능숙한 거짓말로 노먼을 꼬셨고 So I took her hands and I told her I don't want you to worry about a thing, and I'm going to buy a beautiful house for both of us to live in. We could be happy there. Be safe. Norman, I can make that home for you. 그의 자본을 발판 삼아 사업도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You're a handsome young interior designer who's living with his wealthy older client. I see the problem. 하지만 욕심이 과했겠죠. 앤드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한다. 난 사랑받을 존재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로 상대를 현혹시키고 지지고 복붙했으면 모두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죠. 자신에게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앤드류. 하지만 노먼처럼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사랑에 눈멀어 이런 멍청한 결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I want that list while I'm leaving. Tell me something. If I make you my heir, would you still want me around? 이별을 고하면 금방 사과하고 부탁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앤드류의 전화기는 조용합니다. You have no new messages. 노먼의 유산을 받으면 데이비드와 결혼하려 했던 앤드류는 우선 데이비드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화려한 호텔에 멋진 스포츠카도 빌리고 그를 위해 큰 돈을 쓰지만 데이비드는 이 모든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확신이 없는 데이비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죠. Your parents. Who are they? My dad was a stockbroker. He made a fortune. Left them. He returned to the Philippines to run vast pineapple plantations. 노먼의 연락은 없고 데이비드도 떠나가려 합니다. 재정적으로 점점 바닥이 나고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위험한 마약에 손을 대죠. 앤드류는 항상 말했습니다. 자신은 사랑받는 존재이니 남들에게 덮어주고 물품이 되어도 괜찮다고요. 그는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법도 사랑받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때 환각 속에서 자신의 우상인 지아니를 만나는 앤드류. 그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가 지아니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이유는 질투일지도 모릅니다. Oh, you think you're better than me? Is that it? You think you're better than me? You're not better than me. We're the same. The only difference is you got lucky. 앤드류의 아버지는 샌디에고로 이사를 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아시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악착같은 삶을 살았죠. Gentlemen, I'm aware that you have a long line of eager Ivy League educated young men. Ask yourself, how many of them started from nothing? I bought my first home. $12,000 it cost me. A few years later, I moved my family to an $80,000 home. Now is that biography or business? 이렇게 샌디에고로 이사를 온 것도 머리가 좋은 앤드류에게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상류층의 에티켓이나 대화법을 가리키며 그들 속에 섞여들도록 교육합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미국에서 유명한 증권거래소를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게 되고 앤드류도 아버지의 교육 덕분에 유명 사립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For you. You bought a new car? For Andrew. You can't give him a car.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어머니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죠. 그렇게 성공적으로 미국에 정착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여러 사람에게 가짜 주식을 팔아 돈을 빼돌리고 있던 걸 회사가 알게 됩니다. The feds are involved now. They're going over your entire employment history. We're cooperating fully. 그리고 FBI가 그를 추적합니다. 자신의 앞날을 예감했던 아버지는 미리 집도 팔아 돈을 빼돌렸고 숨겨둔 돈을 가지고 도망쳐 가족을 버립니다. Modesto Cunanan, this is the FBI. Open up. FBI. Ten. Don't believe what they say. He emptied the bank accounts. He sold it weeks ago. We have nothing.
나중에 마닐라로 아버지를 찾아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합니다. You're not upset that I stole. You're upset because I stopped for yourself.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자신이 일을 해야 하는 앤드루.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컸던 걸까요? 어쩌면 그의 살인은 이렇게 버림받은 충격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I saw the help wanted sign. What does your dad do? He owns multiple pineapple plantations, as far as the eye can see. 사실 지안이가 앤드류를 오페라에 초대한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능력 있는 게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리길 원했고 그들을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영감을 주길 원했죠. One day you understand what I said. It's not because I don't find you attractive. I invited you here because you're a very interesting young man. I want you to be inspired by this, to be nourished by tonight. We kissed. You may doubt it. We can go get dinner tomorrow. Another night, another stage. 하지만 그의 선의의 행동은 이런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앤드루, 그리고 뉴스를 보며 웃음 짓지만 금방 자신이 용의선상에 오른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사우스파크를 바라보는 앤드류에게 두려움이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흥분을 감출 수 없었을까요? 뉴스의 관련 사건의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끊이질 않고 지안이의 장례식이 생방송됩니다. 앤드류는 수사를 피해 도망치려 하지만 섬의 모든 출구가 봉쇄되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점점 자신의 목이 죄어오는 걸 느끼고 배를 훔쳐 달아나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결국 항구도 경찰이 배치되어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As soon as I put this phone down, I'll be on my way. I'm coming, do you hear me? I will find you and I will hug you. 하지만 자신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Have you been in contact with Andrew? Yes. Last night he called me. You know where he is? All I can say is that he's evaded the police again.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질 않자 집에서 숨어 지내는 앤드류.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며 버티다가 게사로까지 먹게 됩니다. 인기척이 보이지 않자 수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앤드류를 발견합니다. 경찰이 모여들고 앤드류와 접촉을 해보지만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가득한 뉴스. 이젠 세상은 자신을 손가락질하겠죠. 과연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어쇠를 당기기 전 거울을 바라봅니다. 과연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은 아름다울지 흉측하진 않을지 고민해보고 방어쇠를 당깁니다.